둘, 셋! Hi, Dandan fans! We are Stacy!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무궁화를 맡고 있는 제이입니다. 서브 보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시의 리드 보컬, 다정한 동백꽃 아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활동에서 상큼 발랄 개나리를 맡은 스테이시 메인 보컬 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앨범에서 파란 장미를 맡고 있는 리드 보컬 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한 제비꽃을 맡고 있는 리더 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에서 서브 보컬을 맡고 있는 사랑스러운 데이지 세은입니다. 우선 저희 팬분들인 스윗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것 말고도 저희 두 번째 스테이덤으로 저희 또 새롭고 색다른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이 저희도 기대되고 지금 열심히 잘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스테이덤에 프리덤이 들어가 있는 만큼 영감을 준 컨셉이 자유로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대중분들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저희들끼리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대를 하는 저희부터 먼저 자유롭고 뭔가 즐기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대에서 저희들끼리의 케미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똑같아 나만 잘 알아줘 저희 A7은요,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라는 뜻인데요. 아무래도 그 스테이덤에 있는 수록되어 있는 곡들 중에서 가장 중독성도 강하고 가장 타이틀감이지 않았나 싶어서 정해주신 것 같습니다. 눈앞에, 눈앞에 나타나줘 실제로는 어떤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댄스 브레이크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A7을 외치는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이 촬영할 때도 재미있었고, 뭔가 저희 단체로 나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A7 하는 장면이다 보니까 뭔가 그 장면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있는데요, 그 브릿지 파트에서 한 명씩 이제 그런 나의 사랑을 기다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굉장히 멤버들이 연기를 잘해서 그 장면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저도요. 실제로는 어떤 느낌인 걸까? A beautiful, a beautiful love.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걸. So where you at?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뭔가 저희들끼리의 장난기 있는 모습? 이나 엉뚱하거나 뭔가 발랄한 모습? 좀 봄 같은 그런 활기찬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저번 앨범 소뱃에서는 좀 더 에너지 가득하고 카리스마 있고 뭔가 저희의 개성 이렇게 뿜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보여줬다면 이번에 그런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 앨범보다 더 강력해진 팀프레쉬를 보여줌으로써 저희의 이제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팀프레쉬한 매력으로 진짜 활기찬 에너지를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PD님께서 저희를 보고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전체가 앨범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리고 스티커! 맞다.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앨범에서 스티커도 저희가 직접 적고 제작까지 아니죠. 직접 적어서 저희의 손글씨가 담겨있고요. 또 녹음할 때 저희가 코러스를 직접 녹음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코러스 부분에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재밌었거나 놀라운 건 저희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세트장이 정말 커서 놀랐는데요. 이 게임기도 크고 인형뽑기 기계도 크고 그런 식으로 뭔가 물건들이 확대돼 있어서 뭔가 저희가 작아진 느낌이, 크기가 작아진 느낌이 들어서 신기했고, 그리고 또 저는 제 풍선껌 불 때가 재밌었는데요. 뮤직비디오 한 장면 중에 풍선껌을 부는데
마지막쯤에 너무 크게 불어가지고 얼굴에 다 붙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 혼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막 재밌거나 놀라운 에피소드까지는 아닌데 제가 이번에 그 에이셉 티저 나온 걸 보시면 거기에 나레이션이 하나가 나와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직접 영어를 썼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한 번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런 버전으로도 만들어보고 저런 버전으로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핀님하고도 얘기하고 하면서 뭔가 스테이던과 에이셉에 대한 컨셉? 같은 걸 좀 더 알게 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기대하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2021년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상 신인상이 있잖아요. 그 신인상을 한 번만 받아보고 싶은 게 기대하는 점이고요. 또 저희 앨범 스테이덤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 진짜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는 우선 팬들과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직접 만나보고 싶습니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걸. So where you at? 저는 그때 태국에 한 번 제가 가봤었는데요. 그때 똠양꿍이란 걸 음식을 먹어봤었어요. 그때 어려서 그때는 잘 먹지 못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먹었고 그 음식의 맛을 더 풍미를 느껴보고 싶습니다.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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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인 김치찌개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맵긴 하지만 한국의 김치의 맛을 정석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는 비빔밥이요. 왜냐면 이거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잖아요. 한국에서밖에 먹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꼭 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태국 팬분들과도 만나고 싶고 또 무대도 보여드리고 싶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태국에 계신 스윗들 저희의 이슬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